그래도 8월 달만 지나면 9월부터는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겠죠. 저는 28도, 27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날씨 봐도, 그러니까 이게 낮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8시간을 햇빛으로 아스팔트를 내리쬐니까 그게 계속 달궈져 있다가 그게 열기가 꺼지려면은, 그래서 열대야가 있는 것 같아. 그 열기가 꺼지려면은 한참 걸려. 어, 원래 해 지고 나면 한두 시간이면 열기 탁 꺼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게 7월 달까지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8월 달부터 이제 엄청 30도 넘는 더위가 계속 지속되니까 하루 종일 달궈져 있던 그 두꺼운 아스팔트가 전부 다 식는 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봐봐, 지금도 28도야. 미쳤어, 쳐돌았어. 여름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여름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저는 아무래도 가을이 좋더라고. 살짝 쌀쌀한 날씨? 약간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를 좋아하지. 왜냐면 그 날씨가 지나고 나면 바로 겨울이 오거든. 겨울도 나쁘지 않아, 나는. 너나 닥쳐 이 씨발년아. 넌 진짜 못해 병신같은 개새끼야. 인간 오물덩어리 새끼야. 꺼져. 아 씨발 새끼들. 내가 멘탈 약한게 아니라 요즘 씨발 진짜 인간 혐오하게 되는 수준을 가진 새끼들이 인방에도 진짜 많이 있어. 실명제는 진짜 꼭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실명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이야. 더 이상 익명에 숨어가지고 남들한테 막말 짓거리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외치는 인간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짜 필요해. 아니 신림역 조선 그 새끼 칼부림 하고 나서 그거 보고 약간 감명 받아갖고 응?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그런 거 보고 감명 받고 무슨 조커 마냥 실제로 실천에 옮긴 새끼들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런 공포 분위기 사회적인 이런 혼란을 틈타갖고 어그로 끄는 글 쓰는 중고딩 병신 새끼들. 중고딩도 아니야. 중딩도 아니야. 고딩이야, 고딩.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내가 봤을 때 16 이후부터야. 근데 18살, 17살 이런 새끼들이 그런 데다 글 써가지고 가족이랑 이제 글 써놓고 자기는 까먹고 있다.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피서 여행 갔는데 가가지고 잡혔잖아. 부모님 보는 데 앞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몇 명 잡힌 거야 지금? 89명? 정신병자 새끼들. 그 정병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사회적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 애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려면 내가 봤을 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중국은 아니지만 유사 중국이라는 생각도 들어. 요즘 막 잼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국가가 똥 싸질러 놓고 기업이랑 민간인들이 틀어막고 있는 이런 실정도 국뽕 이용해 갖고 BTS나 어떤 그 아티스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국가의 위상을 올려놓으면은 그거 그냥 들여밟는 새끼들이 저기 정부더라고.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은 그냥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유사 중국 같아. 소중국 같아, 소중국. 죄다 그냥 이슈거리들은 환멸하는 소식들밖에 없잖아. 이게 뭐노? 나라에 대한 어떤 혐오지수가 극도로 차오르면 나는 약간 막 십센징 이런 정말 극한의 과도한 표현을 쓰는데 지금 그 말 지금 입에 입으로 튀어나올랑 말랑해 지금. 십센징 새끼들. 예. 이건 약간 흑인들이 자기들 어썸 니금맨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 조센징을 봤나 이지랄하면은 그거는 인종차별인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그 뿌리를 갖다가 욕하는 거는 괜찮아. 정말 요즘 개센징, 십센징 소리가 그냥 입 밖으로 절로 나와. 그 중에 제일 역겨운 부류들은 아무래도 진짜 인터넷상에다가 무슨 칼부림 하겠다고 지랄병 하는 새끼들이지. 왜 그러고 살까? 그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쌈비한테 피게 여러분들. 형 전담 좀 갖다 주라. 전담을 엄청 몇십 개를 선물 받았는데 랄프만 지금 두 개째 피고 있더라고. 그건 좀 입에 좀 붙여보려고. 킨텍스 가서 받은 거.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소통만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음? 뭐지? 오늘 전체적으로 시청자 수가 많아졌나 아프리카가? 그건 또 아닌데? 그건 또 아닌데? 내가 뭘 하이딩인데? 전체를 보셨네요. 게임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제랑 비해서 뭐 그렇게 시청자 수 많아진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왜 나만 많아? 나만 좀 많아진 것 같네. 어제에 비해서. 아마 휴가 끝나고 온 사람들이 좀 있나 보네. 근데 보라가 여러분 뭐 솔직히 정석적인 어떤 방송 방법 야 비닐봉대를 쓰지 안 나게 좀 해라. 어? 아니 좀비기만 해야지 그렇게. 그래. 네. 보라를 하는 게 정석적인 건 없어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뭐 코트처럼 해야 진정한 솔방이다. 아니 뭐 혼자 하는 방송이 솔방이긴 한데 뭐 여캠도 솔방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솔방의 기준이라는 게 뭘까? 스스로 혼자서 입 털면서 컨텐츠를 할 수 있고 뭔가 소통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뭔가 억텐 없이 이야기가 계속 줄줄 이렇게 흘러가고
뭐 이런 걸 솔방의 가치라고 든다면은 뭐 솔방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각자 보는 방송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노래할 카페지나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우리 재윤짱이 백식국에 불 붙이 마라. 아이 고마워 재윤짱. 코영불. 아니요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해요. 코인 이런 애 눈치 챙겨. 아니야 이 비응신아 나 코인 한 적 없어. 코인 나는 투자한 적 없어. 그 티오코인 그거 투자 안 했어요. 저 새끼 좀 안 좋은 새끼야? 질환 좋은 새끼야? 나가. 사람들이 다 증언해준다. 넌 벌려라고. 그리하여라. 걔 가짜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 충치왕님이랑 코트 ASMR님 예 질문 차지 말고 10개라도 충전하고 쏘면서 전자녀로 처음으로 보세요. 예 정말 가성비에 환장했네 개새끼가. 좀 10개 쏘면서 질문이라도 해라. 어? 흐름이 딱 끊겼을 때 눈치껏 방송을 그렇게 오래 보고서도 그런 게 없으니 갈 길이 멀다. 참 너네 같은 애들 데리고 다 하기가 어? 그렇지 않니? 니들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라. 어? 이거 중국에서 새로 올라온 LK99? 이거 되는 거야? 시청료 납부하고 자리합니다. 야, 어그로 같은데? 아이고 우리 손던 아저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훈련 상황이 확실히 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공급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방송 체제, 7시간 그러면은 그날 그날에 적어도 3시간 4시간 정도의 분량은 항상 확보가 되니까 매일같이 올라갔을 때는 그거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요즘 보급량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진짜 딜레마야 사실은. 유튜브 찍으러 어디 또 가야 돼. 인천에서 유튜브를 다 찍을 순 없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차 타고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 삼척 갔다 온 것처럼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까지 하면서 방송까지 같이 하려 그러니까 빡세. 근데 또 월요일 화요일은 내가 양보를 못 하겠어. 네 쉬는 날 그거 찍으러 가면 되잖아. 그럼 그게 쉬는 거야? 나도 휴식을 취해야지. 모니터 앞에서 20대 절반 이상을 보낸 사람인데. 그
그쵸?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 방송한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방송하는 시간이. 포르자 350 vs 엑스맥스 300 추천 점요. 너는 바이크 쿼터급 맥시 스쿠터 하나 뽑는데 이 개새끼야 만 원도 안 쏘냐? 변기 뚫어? 변기 뚫이? 이 새끼 이거 딱 보니까 그냥 저 새끼 저거 배달할라 그러네. 남들 다 타는 엔맥스나 뭐 어? PCX 같은 거 타기는 좀 뭔가 가오상하니까 똥콜 빼주는 그 약간 배달 지사장이 타는 TMAX는 1,000만 원 넘어가니까 못 사겠고 만만한 700만 원대 바이크 저 쿼터급 바이크 하나 살라고 지금 저러고 있네. 부업이야? 만원 싸라. 딱 얘기해줄게. 정리해서 얘기해줄게. 그럼 방송한 날 수목은 야방이고 금토일은 컨텐츠 하시는 거 어떤? 수목은 야방? 수목 수요일 목 아니 저는 야방에 대한 수요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밖에서 키면은 오히려 안 봐요. 그냥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런 그 편하게 그냥 청라궁에서 뭐 이슈를 다룬다든지 PC가 꼭 있는 그런 형태의 실내 방송. 이 갖추어진 내 방송의 그 정통 스타일의 그 방송을 더 좋아해. 삼겹살 다 드실 건가요? 다 안 먹지. 300g인데요? 어, 다 안 먹고 한 300g 정도만? 그리고 그거에다가 그냥 섞어서 먹으면 되죠. 400g? 너 밥 안 먹었냐? 같이 드시죠. 다 굽어요 그냥. 이거 놔두면 또 안 먹어. 아, 다 굽는 거 개해봐. 야, 무슨 둘이서 무슨 700g을 구워 먹어. 개빡세. 나 다 못 먹어. 나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요거 다 하고 요거 200이거든요? 어, 그거랑 삼겹살 한 200g? 2, 300g 정도만 더 하면 될 듯? 한 500g으로 가. 나 많이 못 먹어. 어. 한 줄 200g이에요. 어. 그러면은 요거 두 줄 하고 요거 조금 반 해가지고 남겨. 아니, 가브리살은 다 굽고 네. 삼겹살은 두세 줄 정도만 구우면 될 거 아니에요? 두세 줄이면 단계 이거 세 줄인데요? 아, 이게 몇 그램이야? 600g이에요. 이게 600g이라고? 네. 이게 어떻게 600g임? 이게? 그게요. 어, 그럼 요거 두 줄이랑 그거 다 구우면 되겠다. 한 줄 남겨놔. 근데 밑에 보니까 한 줄이 숨어있네 밑에. 그래. 어, 두 줄만 구워. 어. 시즈닝 하겠습니다. 시즈닝을 좀 많이 해야 돼. 소금이 그렇게 짠 소금이 아니더라고. 이게 낫지 않음? 밖에 나가서 삼겹살집 가갖고 보통 남자 둘이서 완전 저가형 칠레산 냉동 쓰레기 삼겹살 처먹으면서 아, 잘 먹었다. 야, 이 4만원밖에 안 나왔네? 38,000원밖에 안 나왔네? 그게 고기를 먹은 거냐?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진짜 배고플 때 먹는 거고, 배고픈 시절에 대박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거 말고 집에서 그냥 두꺼운 삼겹살 같은 거 딱 사가지고, 기름도 안 튀지. 뒷정리도 쉽지. 저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여러분들. 라이브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되게 못 구웠는데 나중에 알려주니까 이제 잘 굽죠. 제 형 옆에서 고기를 4년 구웠습니다. 어. 웬만한 그 고깃집 알바보다 잘 구워요.
5시간 만에 그래도 만달에 찍은 거면은 나쁘지 않네. 요거 이제 사실 평양냉면 찍었을 때 약간 주춤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솔직히 소리포구가 난 그때 이제 소리포구를 찍고 지금 소리포구 영상은 17만 건 되거든. 17, 8만인가? 한 17, 8만 됐을 거야. 17, 8만 정도 됐는데 그 찍고 이제 엘베 타고 올라가면서 이 영상 랄프야 소리포구 찍고 나서 이제 엘베 타고 올라가면서 이거 성공한 거면은 우리 12만 건이고 실패한 거면은 4만 건에서 머무를 거야. 내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스타트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호기롭게 평양냉면 먹겠다고 이제 했는데 찍었는데 뭔가 그날은 아 이게 이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들더라고. 예 역시나 조회수가 잘 안 나왔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찍은 게 백종원 아저씨가 갔던 그 문어 숙회 삼척에 있는 문어 숙회. 진짜 내 카페에서 소스를 많이 얻어요. 유튜브 영상은 데깨코트가 올려준 거.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봐주세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근데 저 집이 10개월 전에 찍었더라고 촬영을. 완전 부업이고 월 350 정도 벌어요. 본업이 편해서 술 먹고 잘 봐서 한 달에 100이라도 벌려고 하는데 덩치가 커서 PCXM 맥스는 아닌 것 같아서 포르자 350이나 엠맥 좀 추천 부탁합니다. 딱 말해줄게. 형이 말해줄게. 바자랄이기 때문에 내가 입문 자체를 엑스맥스로 입문을 했어. 그냥 PCX 타. PCX는 있잖아 신이야. 신호 받고 있을 때 자동으로 자동차처럼 시동 꺼가지고 연비가 진짜 중요해. 너가 만약에 배달을 할 거라면은 PCX 타. 너보다 더 뚱뚱한 애도 다 타고 다녀. PCX 타라. NMAX나 XMAX나 포르자 350 같이 그런 쿼터급은 그만큼 기름을 엄청 잡아먹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내놓여져 있는 좋은 매물의 중고 PCX는 어디든지 어디 가서든지 구할 수 있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꼴값 떨지 말고 엑스맥스 가. 너가 만약에 이제 진짜로 그 딸배 사무실 지사장이잖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 엑스맥스나 티맥스나 뭐 포르자나 뭐 이런 것들 타도 좋다고 난 얘기해 줄 수 있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똥코를 빼주잖아. 다 안 가잖아. 코를 안 잡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그 똥코를 누가 뺄 거야? 딸배 지사장이 빼는 거야. 네가 딸배 지사장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PCX 사고 PCX 타. 딸통도 큰 거 하나 달아가지고 이거저거 묶어갖고 배달 잘하면 되지. 운전 조심히 하고. 그거 빼야 돼. 왜 이렇게 배달에 대해 잘 아냐고? 배달에 대한 생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바이크 갤러리라는 그 DC 인사이드의 그 바이크 갤러리 사람들이랑 좀 어울렸던 적이 있었는데 좋은 바이크 다 타고 다니고 막 그러길래 그 양반들 다 돈 잘 버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다 막 배달하고 막 그러면서 뭐 되게 어렵게 치열하게 살아가더라고. 그런 얘기들 귀동냥으로 좀 듣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더라고. PCX가 짱임. 박을 왜 이제 안 하냐고? 어떤 새끼랑 시비가 붙었는데 존나 음흉한 새끼가 있더라고. 오프에 잘 나오지도 않는 새끼인데 갑자기 나한테 시비 존나 거는 거. 그래가지고 개빡쳐갖고 그날 완전 봉인 해제돼갖고 막 패드립 존나 쳤지. 막 그래가지고 그 새끼랑 싸우는데
내가 그랬어. 아이, 족같은 맞짱 뜨던가, 이 개새끼야. 막 그렇게 얘기했어. 어? 오프도 잘 안 나오는 새끼가 인터넷상에다가 막 그렇게 꼭 갤러리 내에서만 센 척 존나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사건화 돼갖고 계속 글이 올라갔었지. 근데 어느덧 내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랑 싸우고 있는 내가 병신 같은 거야. 내가 나이가 37인데 이런 새끼랑 맞짱 뜨자 뭐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병신 같아. 뭔가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 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이고, 그래서 그동안 뭐 박일에서 재밌게 잘 놀았는데 뭔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내 나이가 못하는 것 같다. 어, 나이 처먹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현타 존나 온다. 박일 안 하겠다. 선언하고 그냥 그러고 안 해. 어,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정보글 같은 거나 좀 보지. 예. 박일 한 명 살인 예고 글 올려갖고 잡혀갔다고? 진짜? 누구? 누가? 닉네임 누군데? 대충은 아는데. 우리 지금 단톡방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박예를 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어, 누군데 닉네임? 문현여고? 사고쳤어? 왜 그런 자충수를 뒀지? 야, 안타깝네. 알지, 만난 적 있었고 한 번 만났는데 뭐 되게 깍듯하던데. 아, 코태 형님 하면서 어, 바이크 얘기도 좀 나누고 예전에 뭐 잠수교도 같이 가고 이야기 좀 하고 담배도 피고 그랬었는데 한 번 본 사이긴 한데 진짜로? 어, 왜 그럼 병신 짓을 했지? 이거 봐, DC 인사이드 하면 안 돼. 어, DC 인사이드 안 하는 게 나아. 나 박일 접고 나서 내가 우리 단톡 내에서만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어. 원래 곁다리로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다가 그랬었는데 어, DC 많이 하면 안 돼. 그것도 약간 전두엽 처 망가지는 길이야. 너는 아직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PCX가 평판은 너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뭔가 너가 배달하면서 그 바이크 타는 즐거움이랑 같이 이게 그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일은 일이야. 레저용으로 바이크 타는 거랑 너가 딸배 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야. 너가 딸배를 한다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야. 너 그거 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 재미 좆도 없어. 어, 그러니까 PCX 타라니까 돈을 아끼고.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진짜 고마워할 거야. PCX가 괜히 명차가 아니야, 친구야. 연비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걔는 가는 앤데. 정말 도심용으로는 최고가 PCX야. 타. 남들이 다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 70-80%가 내가 알기로는 PCX일 거야. 그냥 타 PCX. 대도 않는 무슨 300cc짜리 해가지고 좀 더 빨리 가갖고 빠르게 배달해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하지 말고. 너는 빨리 땡기면 땡길수록 너는 너도 손해야. 왜냐면 연비가 쓰레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연비 제일 좋은 게 PCX 막 슈퍼커브 이런 거니까 그냥 그걸 타도록 해라. 바퀴가 얇아서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하지 말고. 요즘 전자장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 근데 여자 딸배들도 많더라. 확실히 신호 받고 있는데 이제 옆에 여자 딸배인 거야. 어, 아주 막 콜 잡고 이렇게 하고 막 신호 받고 있을 때 콜 잡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 배달러들도 많아진 것 같더라고. 돈이 되니까 그냥 정말 빡세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단가가 쓰레기거나 좋거나 그냥 매일같이 나가서 열심히 출퇴근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 어,
다음에 TMAX 사서 형님이랑 멋지게 달리고 싶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PCX 사거라. 후회하지 말고. 어 이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낫겠다. 여기까지 딱 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채팅창 좀 띄우고 여기서 내가 굽도록 하지. 오케이 방지 좀 바꿔라. 삼겹살? 난 집에서 구워 먹는다. 그럼 우리 집 김에 산 거. 좋네. 시원하대. 이거 진짜 개꿀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놔둬도 바닥에 보통 집게가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놔두면은 집게에 묻어있던 것들이 묻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세워지니까 여기 묻어있는 게 안 떨어지고 되게 좋아. 이거 SNS로 바이럴 돼갖고 내가 산 건데 잘 샀네. 밥 올릴까요? 어? 밥이요? 아니 밥은 나중에. 야 시즈닝 많이 하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했어? 이러면은 고기에 하나도 베어들지 않아. 좀 가져와봐. 위아래 엄청 많이 했다니까. 가져와봐봐. 양쪽에 했어? 예. 네.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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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정도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더 하면 시즈닝이 아니라 그냥 양념고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자이글보다 좀 더 진보된 브라펜. 브라텐? 브라텐. 얜 무선이야 거기다가. 안방그릴보다도 좋음 내 기준. 안방그릴 안 써보셨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풀 영상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빼버려. 다 올려보죠. 여기도 마늘 올려도 되겠다, 맞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겠다 좀. 딱 그 정도. 너무 앞으로. 아, 딱 이 정도 좋아. 와 길다. 꿈을 이루어가면서 형님 난독에.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사고입니다. 몇 년 동안 미친 듯 일한 난독에. 꿈을 잃어가면서 항상 처음부터 다시. 형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쏴봅니다.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하며 꿈을 잃어가면서 항상 형님 방송을 유튜브로만 제 방으로 듣고 보고 했는데 예, 2주 전에 올라갔어 올라갔어. 제 2주 전 작게나마 제 꿈을 잃었습니다. 늦었지만 꼭 쏴야 할 것 같아서 이제서야 쏩니다.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시모스 형님 감사합니다. 돈 받아라 콧박이들아. 예. 더욱더 정진하셔서 더 좋은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낙수지. 팬들이 내 방송 보면서 용기 잃지 않고 뭔가 힘든 순간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그건 그런 어떤 엔돌핀을 내가 제공해주면서 그들은 또 내 방송을 보면서 꿈을 이뤄서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낙수지. 그러니까 인방 좀 그만 보고 제발 나가서 일 좀 해라. 코빡이들아. 어? 알바라도 해. 아, 여러분들이 잘 벌어야 내가 잘 벌지. 맨날 내가 방송 키면 와갖고 시덥다는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어? 말이 좋아야 무슨 자택경비원이 진짜 개백수지 그게 뭐야. 일 좀 해 일 좀. 뭐 이런 잔소리 이제 내성 쌓여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집이. 오히려 좋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철구형 퀵비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휘적거리십니까? 놔두세요 그냥. 좀 고기에 대해서. 철구형 퀵비 형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형을 뛰어넘었습니다. 아 좀 가만히 있어 랄프야. 누가 항정산을 이렇게 뒤집어. 갈비예요 이게? 아 좀 가만히 있어. 아니 지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옆에서 쫑알쫑알 거리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휘적휘적 거려요 고기를 굽는데. 핏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바닥에 눌러붙잖아요 지금. 별풍 받아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야? 별풍 받아라. 채팅 너무 빠릅니다, 님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아, 밤알 마스크 구사님인가? 비말 마스크 구사님. 비말 마스크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다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하루에 막 4만 명씩 걸린다더만. 신저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신저리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깃값 조금 보탭니다. 맛있게 대해서 부탄가스 정도 값에 건네요. 포항산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거 다 해갖고 얼만데? 고기요? 제가 그 아니 뭐 장바온 거 5만 1000원 나왔는데 제가 종량제 봉투를 10개를 샀습니다. 50리터. 그거 12,000원 빼가지고 3만 얼마 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뒤집어 줘야 돼 이거. 또 구워봐라 그러면. 예. 한쪽 면만 너무 익었어요 지금. 뒷면이 안 익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지 강제성은 없대. 마스크 쓰는 게 여러분들. 아직까진 괜찮은겨.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들. 걸리면 이제 즐겁잖아. 형이 아셔야 되는 게 한쪽으로 굽는면 두는 게 아니라 위에 있죠. 위에서 나온 열기 이제 이 복사열이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오이 존나 맛있다. 대고이라서 이거 오이 다섯 개 2,000원이네요. 하나 정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릅니다.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배탈 나요. 얘는 먹어야겠다. 야야야 이거 타는데. 아니 이게 고기를 잘 굽는 거야? 아니, 이미 타 있었어요 이거. 형이 이거 했을 때부터. 그래서 형이 과실을 보여주려고 제가 놔둔 거예요 그냥. 아니 위쪽 면으로 놔둬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씨바 말 존나 많네 진짜. 아 얘가 그나마 제일 빨리 익어가는 것 같아. 그렇죠? 색깔을 보면은. 아니 거기 좀 밑에 안 익었어. 조그만 애들이 금방 익으니까. 약간 닭 특수 부위 같네.
지글지글지글한 거 약간 마이야로 올라온 거 그거 한번 싹 보여줘야겠다. 또 동영상 찍어가지고요? 아니 시청자들 보여 여기 와서. 이거 좀 받치고 하십시오. 또 그러려. 이거 기름 야무지게 올랐다 이거 마이야로 이거. 보세요 기름 안에서 마이야로 존나 오르잖아요. 야 봐봐. 여러분 봐봐. 여러분 봐봐. 빨리. 초점 잡아 초점. 아이고 아씨 됐다 아씨 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미쳤다. 와. 밥. 와. 와. 존맛탱이다, 이거. 진짜 맛있다. 미친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야! 자. 맛있겠지? 기름이 안 묻어서 그래. 그 불판에 김치 썰어서 볶음밥 먹을 수 있나요? 여기 위에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 불판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콘치즈나 볶음밥 같은 것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다 익은 거 위로. 좀 덜 익었고 이 마늘도 고기 기름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 말은 일단 다 익은 애들 위에 다 올려. 그러면은 열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기름이 밑으로 쫙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름에다가 봐봐 지금 탁칙 손에 하잖아. 소리 나지 여러분들? 위에 팬.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지. 그럼 계속 뜨겁게 열기를 그대로 뜨겁게 가져가면서 먹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 그릴을 사는 이유가 집에서 간편하게 고기를 먹고 싶다. 프라이팬에다 하면 기름 엄청 튀고 위에 그 후황 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적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후황 틀어가지고 아 하지마 불부터 할 때 하지마. 아니 여기는 다 끝났고. 그래서 그 후황 틀어가지고 웅 소리 나고 또 기름 다 튀면 찐덕찐덕해지고. 근데 얘는 기름도 밑으로 쫙 빠져나가는 그 가운데 그 결이 있거든. 거기 빠져나가고 위에는 익은 애들 올려놓으면은 열기 계속 유지되면서 역시 삼겹살이 소리가 지린다. 그렇지 야, 먹어봐. 안 먹었어? 예. 네. 먹어 연기도 안 나. 기름도 안 튀어. 그래서 산 거임. 그거 좀 매울 수가 있대. 전기 안 먹음. 가스버너라서. 그 가스로 하는 거라서. 휴대성도 좋고 캠핑 가서 쓰기도 좋고. 불판이 옆으로 끼워지면서 가방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기름바짐. 쓱 꺼내가지고 그냥 비우고 불판이 옆으로 빠지거든요. 쓱 빼고 쓱 빼고 닦아주고 이 위에 것도 분리가 돼요. 나머지 기계 이제 겉면에 붙은 이제 기름 좀 닦아주고. 자이글보다 좋은 점이 화력이 세. 그래서 고기 금방 익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 편하고 전기가 아니라서 휴대성 좋고. 와 이 헛구멍 이거 진짜 맛있네. 나가서 먹는 게 간편하긴 한데 집에서 편하게 막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지. 조금 밀어도 되겠는데요? 나 이거 얼마 전에 안방에서 해먹었음. 다른 불판이랑 다르게 다른 불판은 밑에부터 있잖아요. 밑에 면이 닿는 면이. 근데 이건 위에부터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열이 세가지고. 그리고 그 복사열로 여기 밑에까지 그렇죠. 뜨거워져 놓고. 그래서 센 것 같아. 불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물맛 물버섯. 야 물버섯. 아, 랄프 얼굴 때문에 저기 안 잡힌다. 어, 됐다. 물버섯. 이 물버섯에다가 아하. 여기 물버섯에다가 잘 익은 마늘을 위에다가 퐁당. Holy fucking shit. 잡아주지. 아, 그러고 이리 굽혀야 돼. 그대로 굽혀가지고. 말 덮고.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 꼬버릴게 내가.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 올려도 돼. 와 삼겹살 미쳤다. 이거 좀 찍어갖고 카페 올려라 랄프야. 내 핸드폰 바로 앞에 있어. 잠금 버튼 두 번. 그리고 이거 내 입에 넣을 거야 그거. 그럴 거 같아가지고 제가 글로 보냈어요. 이거 찍어줘봐. 이야 미쳤다. 해서 보여줘봐 친구들한테. 여기서 보여달라고요? 아니 카페 올려가지고 이거 잘라야 돼요 이제. 마늘 산 냄새 난다 이거 마늘 가지고. 어. 미쳤다. 와. 안 드신 거죠 이거?
기름 봐라. 이건 기름이 많아갖고 밑에까지 다 전달될 것 같아서 그냥 한쪽 면만 익혀도 될 듯? 와,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이거. 삼겹살 개촉촉한 거 봐. 싸가지 없는 년. 15수명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아니 거기다 하지 마. 예? 안쪽에다 구워야지. 응. 안쪽에다 구워야. 빨리 보여줘 이제. 한다 이거. 이쪽은 형이 좀 기술 뛰셔야 돼요. 응. 이쪽은 내 손이 안 닿습니다. 마늘 타잖아요. 카메라 조금 올라옵니다. 와, 진짜 훌륭하네. 벌써 또 늙어가고 있어요. 수분 다 빨려가지고. 와, 같이 올림? 이제 올려. 라이프야, 고기 두 점 이상 먹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당했으면 김치를 들어주세요. 재미없어요. 상당히 노잼 드립니다. 와, 고기 제대로 익었네. 거의 숯불급이야,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와, 뭐해? 응? 된장 올리죠. 어, 된장찌개? 네. 미쳤네. 아, 보여줘 봐봐. 봐봐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눌러야 돼. 네, 아직 안 올라갔나? 봐봐. 이야. 천천히 천천히. 해서 보여줘봐. 감사. 이야. 해서 보여줘봐. 미쳤지 여러분들. 먹어 먹어. 예. 그 스코어 재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와. 진짜 이 삼겹살 부위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직화구이인 듯? 삼겹살 그냥 그대로 하몽을 만들고 슈바인학센을 만들고 아니다 슈바인학센 족발이지 응. 그리고 뭐 베이컨 만들고 햄 만드는데 정말 서양인들 아 대반데 이 맛있는 거를 왜 모르노 요즘은 K푸드 살짝 유행이어갖고 먹는 나라들 꽤나 많아졌을 듯. 집게로 드시라고요. 와 된장찌개 양지머리 들어가 있네. 차돌입니다. 아 차돌이야? 네. 여기 좀 짤 것 같다. 아 맛있어요? 딱 좋다 딱 좋아. 아 밸런스가 오늘 너무 좋다. 이 먹방의 밸런스가 말이야. 좀 드십시오. 네. 이제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할 일이 끝났거든요. 뭐랑 매느리랑 딱 해가지고. 와, 많이 맛있네. 김치는 안 굽나요? 굳이? 저희 둘 다 김치를 구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맞죠? 모바일 보신 분들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해갖고 줌 땡겨서 봐봐. 마이야를 미쳤어 지금. 미쳤지? 원본화질로 해가지고 진하다. 버섯 분들. 아. 어. 좋다 좋다. 어, 싸가점 새끼 봐. 버섯. 개새끼.
와, 생명수다. 이거 생명수야. 이거 뭐 마셔봤는데 독진해. 어. 고로 생물 그 자체 진짜로. 여기다가 이제 맨을 넣어 갖고 먹어 봐. 이게 한약이야. 오래 살겠네. 이게 훨씬 더 맛있지? 네. 말했잖아. 아. 이게 짱이라고. 오늘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응. 잡아봐야죠. 아, 이걸 잡아. 드세요, 두 개. 고기 먹는 소리가. 오이포카하고 한 명은 햇발포카하네. 감자 으깨가지고 밥이랑 뭉쳐갖고. 미친 새끼다 이거. 와. 지렸다. 어, 이거 쌉 지렸다. 여기다가 마늘 하나 집어가지고 대가리에다 콕 찍어. 그럼 이게 바로 케이크 카나페야. 좋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나 107kg. 태용아, 요즘 보면은 너 그 약간 시장 후보들이 막 유세하잖아. 네.
여기저기 돌면서 선거 요새? 어 그거 같아. 너 인지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어 약간 시장 유세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든다. 아니 형 방은 자주 오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정확하십니다. 그기 간파전 그지. 나 같은 빡꼬미는 모를 수가 없지. 자, 이 다 드시고 이제 이거 먹으면 뭐예요? 섹스. 그렇죠. 형님이 거사를 이제 놔두고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된장찌개 맛있다 이거. 좀 근데 짜요 제 입장에서. 물을 좀 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찌개인 거야. 이제 여기다가 마늘 구워놓은 거 싹 다 때려 박어. 마늘 으깨버려 여기다가. 그럼 이게 뭐냐? 10전 대보탕이야. 그렇지. 존나 깔끔하게 먹었다, 인정? 가스 한 통 중에 3분의 2 썼어 지금까지 이렇게 먹은 게. 그러니까 가스가 좀 빨리 달긴 하는데 이거 새 건데요? 그러니까 새 거에서 3분의 2 정도 달았다고 지금. 맞잖아. 약간 정확히 따지자면 한 절반보다 조금 더 쓴다고 이게? 그치. 원래 좀 묵직해. 3분의 2 썼어. 근데 나는 전기코드 꽂고 그거 전기코드가 또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면 또 연장선 가지고 와야 돼 여기다가.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 같이 꽂는데 뭐 이거저거 가져온다고 양손에다가 접시를 들어. 그래가지고 여기 전기 코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이렇게 가다가 줄을 퍽 쳐갖고 얘가 퍽 날아가면서 밑에 기름 쏟아지고 고기 쏟아지고 그럴 일이 없다. 바닥에 형 기상식량 떨어졌어. 어. 뭔지 알겠지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역같지. 그 여기 지나갈 때마다 조심해 조심해 계속 이러고. 바로 다 태워 먹고. 아, 개잘 먹었다. 아니 무슨 고기 꺼 먹는 먹방이 어제 성지합 창단보다 더 많이 나왔네. 어제는 이상하리만지 시청자 수가 없긴 했었어. 팩트임. 쌈배는 펴야지. 누가 불 좀 줘라. 성지합창 나 일요일로 옮길까 차라리. 아싸리 토요일이 진짜 시청자 수가 없네. 일요일날 다음날 월요일이라 출근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월급 첫 주말이었다고? 그랬구맨. 아, 저도 휴가 가고 싶어요. 휴가 같이 가실 코순이 있나요? 없어요? 하긴. 그냥 기름 연기로 꾹꾹 눌러줘. 하긴. 아직까지도 저기 SF야 SF. SHD 브라운 전담도 같이 피긴 하는데 19땡은 사실 연초지. 오늘 5시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700개만 더 받으면 딱 첫 컨텐츠 할 수 있는 개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따 존나 무서운 공포게임 하나 할건데 어쨌건 만개 받겠습니다. 예. 이제 휴가도 끝나고 8월달만 어떻게 잘 버티고 나면 이제 9월달부터 조금 선선해질거예요. 기능성 티셔츠 많이 입고 다니세요, 남자분들. 개편함. 확실히 시원해. 랄프야, 다 피고 그러고 크로마키룸 쳐라잉? 아니 요즘 내가 이제 그 유튜브 찍으러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 요거 요런 거 요런 거에는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 그래 토크온에 들어가갖고 괴물 새끼들이랑 노는 모습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힐링하는 코트가 더 보기 좋다. 요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일주일에 한 그래도 한 15만 건? 20만 건 이렇게 찍으니까 조회수가 유튜브도 계속 키워야죠. 예. 다음에는 용산 던전 한번 가보려고. 어쨌건 소리포구 영상이 지금 17만 달이 찍었으니까 성잡창단은 계속 뭐 꾸준히 하는 거고 계속 넓혀가야죠. 발이 존나 끄네. 용각산 하나 먹어야겠다. 근데 용산 가갖고 내가 나진상가 같은데 가갖고 선인상가 이런데 가가지고 용산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꺼져 이 개새끼하고 그냥
맞을래? 꺼져 이럴 것 같은데. 찍지 말라 그러더라고. 유튜브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받았나봐 용산이.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독도새우 먹으러 가는 거랑,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시유 편의점 거기도 가볼 생각이고, 또 용산 그리고 동대문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찍으러 가요 유튜브는. 신화는 좀 그렇지. 신화는 이미 지금 단물 다 빠지지 않았나?